이건 토마호크야, 토마호크. 토마호크는 이쪽은 나오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아까 손질했던 철인 머리 있어. 철인 머리. 이게 지금 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95일? 95일 정도. 씹으면서 고소한 향하고 그리고 치즈향, 고소한 치즈향이 나요. 그리고 우유향도 나고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한 맛, 감칠맛 등이 많이 엄청나게 증가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위스키. 위스키. 아, 위스키 수평하고 있는 거. 이제 미생물 착상이 좀 많이 된 상태. 다른 것보다. 예, 이게 이제 다른 개체들보다 예, 미생물 착상이 더 많은 개체. 이거는 예. 좀 특별한 숙성을 해서 정말 40일 한 달 10일 정도. 40일 정도구만. 예. 이게 숙성 효과를 좀 더 빨리 보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숙성 효과 그리고 로스율 감소. 가지를 기존 미생물의 변화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 그걸 조금 더 이제 단축시키는 예, 그런 테스트 과정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예. 수축률도 좀 줄어들게 되고 예. 이제 맛도 맛이 조금 더 이제 깊게 빨리. 들어가는 예, 빨리 들어가게끔 네. 빨리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 예, 특별한 맞아요. 노하우는 없는 거고 그냥 위스키를 뿌려가면서 이제 숙성하는 건데 예. 근데 나는 크게 뭐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근데 이게 젖어 있으니까 네. 하얀 곰팡이가 더 많이 올라오더라고. 2,000원. 오, 젖어 있으니까. 오, 이거 이 색은 약간 거기서 본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유튜브에서 봤던 그런 느낌. 냄새 맡아 보면 예. 된장 냄새도 나고 그래. 된장 냄새. 진짜. 진짜 메주향 같은 냄새. 메주향도 나고 얘네 좀 예. 특이해. 특이한데요? 맛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아직 한 70일 정도 지났거든? 70일 정도? 예. 그래서 한 100일 넘어가면 예. 이제 개봉 한번 해보려고. 부위는 어떤 부위로? 똑같은 거지? 예. 탑서로인. 탑서로인으로. 고섭살. 고섭살 부위. 고섭살이고 예. 이 아래는 이제 설깃머리. 설깃머리 쪽이 되는 거. 설깃머리살, 예. 고섭살. 이게 부위가 뭔가요? 이건 토마호크야, 토마호크. 토마호크. 예. 토마호크는 뜻이 도끼잖아.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모양이 도끼처럼 생겼다고 해서 토마호크 등심. 원래는 이제 보닛니바이지. 예. 뼈가 있는 등심. 이게 이제 서로 따지면은 부위가 아랫등심. 아랫등심. 아랫등심 쪽이 있어. 지금 이게 숙성이 한 며칠 정도 된 거예요? 이거는 95일? 거의 95일 100일 가까이 이제 돼가는 거지. 숙성이 한눈에 봐도 되게 잘 되게 보이네요. 쫀득쫀득해 보이잖아요. 찰지는 게. 겉에는 이렇게 이제 크러스트가 이렇게 있잖아.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여기 이제 늑간살 좀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손질해서 예. 이제 포장을 이제 하게 될 거야. 다른 드라이에이징이랑 좀 달라 보이네요. 이 겉에가. 겉에게. 지방 색깔도 그렇고. 지방은 이제 미생물들이 네. 많이 이제 여기 분포가 많이 돼서 그래. 다른 것보다 그냥 이제 건조만 하게 되면 이렇게 착상이 잘 안 되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들이 많이 착상이 돼서 이런 지방이 많이 이제 변하는 거지 이렇게. 네. 얘네들이 이제 겉에서 이제 맛을 일으켜 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풍미가 더 좋아지는 거. 고기 맛이.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까서 먹어보면 네. 확실히 일반 드라이에이징하고 딱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 이제 먹어보면 네. 여기서 이제 치즈향 뭐 이런 것도 나는 거지. 지방 한번 먹어볼래? 네, 한번 좀 먹어볼래요. 어때? 고소하고 달콤한 맛. 이거는 진짜 약간 버터 같은 맛 나는 것 같아. 버터 맛도 나지. 예. 우유 맛 같은. 우유 맛도 나. 예. 숙성하면 이제 단백질도 변하지만 지방의 조성도 이제 많이 변해. 네. 그냥 미국산 고기 같으면 이 지방 자체가 이제 원래는 좀 많이 뻑뻑한데 푸석하고 근데 이제 숙성이 되면서 이게 지방까지도 되게 부드럽고 찰져지지. 지방의 융점도 되게 낮아지게 돼 있어. 또 고기도 부드러워지고 지방도 부드러워지고 지방도. 고기의 풍미도 올라가지만 지방의 풍미도 같이 올라가는 게 돼 있지. 얘가 고유에 가지고 있던 맛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없던 맛이 나오는 거지. 기존에 이제 미국산 고기 같으면 그냥 단지 그냥 미국산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드라이징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도 미국산 고기 같은 경우는 오래 하지 않지. 네 맞아요. 거의 뭐 한 달 많이 해야 뭐 진짜 두 달 정도 하게 되는데. 네. 일반적인 스테이크 집에서 하는 거는 일단 시설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한 달 정도로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략적인 이제 고기가 가지는 이제 어떤 응축된 맛 있잖아.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인 감칠맛 가장 기본적인 맛을 그렇지. 좀 이제 조금 더 끌어올려주면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또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수율이 너무 또 안 좋아지지. 네네. 네. 수율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또 오래 할 필요성이 또 없는 거지. 예. 오래 하다 보면 단가가 올라가게 돼 있지. 왜냐하면 수축률이 많이 이게 손실량이 많아지니까 오래 할수록. 그래서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아까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로 이제 해서 이제 숙성이 완료되고 이제 손질이 완료된 상태. 그래서 두께 같은 경우는 한 5cm, 6cm 정도 될 것 같아. 6cm 정도. 6cm. 어. 그러면 이 숙성을 하는 사람의 그 기술력에 따라서도 이 로스나 그 수율 전체적인 그런 천차만별이지.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무게 감소라든지 그런 게 천차만별이겠어요. 그치. 그거를 줄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력도 숙제고 노력이고 숙성을 하면서 로스율을 많이 발생을 안 해주는 게 동간이 이제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네. 동가 직결돼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을 얼마만큼 길게 하지 않고서도 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느냐. 네. 뭐 그런 것도 좀 차이점이 있지. 그래서 뭐 최단 기간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크러스트 로스 지방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렇게 생산해서 이따가 이제 포장을 하고. 지금 저기 있는 것들이 다 뼈가 제거된. 이거는 이제 토마호크랑 이제 뼈를 이제 붙인 스펙이고 요거는 이제 리바이에서 아예 뼈를 다 아예. 지금 보면 미국산이지만 이거 봐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우 1등급 이상 고기 너무 좋아요. 네. 그 마블링도 돼 있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미국산이지만 다른 고기가 된 거죠. 그치 감칠맛이 거의 뭐 몇 배 이상 올라갔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일반적인 미국산 고기는 뭐 뷔페라든가 저가용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 네네. 가면은 되게 심심하고 맛이 없는데. 네. 숙성 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먹어보면 굉장히 맛이 진하지. 회장님 요즘 숙성이 열풍이어가지고 숙성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숙성을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라는 게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숙성 하지 말라고. 왜요? 아니 농담이야. 숙성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숙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또 이제 요리사분들도 많이 보시고 또 업계에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숙성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좀 숙성은 일단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론 정립이 잘 돼 있어.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이론 정립을 겁내지 말고 시작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인터넷 보면은 뭐 예. 드라이징 하면 뭐 온도, 습도, 뭐 바람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 네. 그런 거 가지고 우선 자기 환경에 맞는 고기를 작은 것부터 준비해서 네네. 일단 시작해보는 게 나아. 일단 시작해보는 거. 시작해서 예.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 그 과정과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야.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을 거 아니야.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걸 좀 또 다른 쪽으로 한번 바꿔보자. 네. 라는 식으로 자꾸 변화를 주면서 자기만의 네. 것을 네.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또 그 숙성 냉장고에 대해서 이 드라이에이징 같은 경우는 설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많이 든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라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장을 짓는 거지 이제 드라이징을 뭐 많이 이렇게 생산하지 않는다면 충분하게 기성의 이제 기존 냉장고로도 충분하게 네. 드라이징을 할 수가 있지, 다 방법이 예. 있지. 일단은 드라이징의 가장 중요한 어떤 3요소는 바람, 온도, 그리고 뭐 습도잖아. 습도. 네. 근데 바람이 나오는 냉장고를 일단은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지? 예, 바람이 나오는. 바람이 나오는 냉장고가 있어야 되지. 근데 온도는 냉장고니까 세팅이 될 거 아니야. 네네. 그치? 그 온도 세팅이 가능한 냉장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습도잖아. 네네. 습도는 그렇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네네. 왜? 습도 같은 경우는 고기가 많이 마르느냐, 적게 마르느냐, 로스의 어떤 그런 역할이지, 네네. 습도로서 해서 이게 드라이징이 되고 안 되고는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아. 홍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대기 중에 이제 습도가 있잖아. 예. 그 습도가 어느 정도 잡혀. 상대 습도가 좀 높다는 뜻이죠. 아, 그치. 예. 대기 중에 어떤 습도가 이제 높아.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습도 이런 게 이제 없어도 좀 가능은 해. 네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습도가 안 잡힐 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 네. 만약에 냉장고가 돌아가는데 습도 온도계를 넣었는데 그 온도계가 이제 습도가 안 잡힌다 그러면 세미로 습도를 이제 올려주는 방법이 요즘에는 간단한 그 물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게 있긴 있어. 네, 그런 거 갖고 이제 습도를 좀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 뭐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근데 습도를 뭐 많이 올려가지고 그 고기가 많이 뭐 변하고 뭐 그러지도 않아. 습도는 이제 한 가지 이제 포인트를 더 준다면 습도로 인해서 어떤 미생물을 좀 키우려는 어떤 약간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만 습도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예, 예. 습도의 역할이 좀 필요한 거지 네. 초보분들은 그냥 건조가 돼서 이렇게 커졌던 게 작아지면서 고기의 맛도 같이 함축이 되잖아 네, 네. 그런 효과만 얻으면 되지 근데 그런 게 잘 됐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습도를 고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습도로 맞춰서 어떤 수율이라든가 네. 어떤 미생물 착상 그런 쪽으로 노하우가 조금 더 넘어가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면 많이 좀 힘들지. 자, 여기까지 JL 숙성 마스터님과 드라이에이징 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건조 숙성 드라이에이징 하면 상한 고기, 썩은 고기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숙성은 안 좋은 고기를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고기를 숙성한다고 해서 그 고기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고기도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고기의 이해도가 부족한 잘못된 지식과 숙성 방식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숙성된 고기는 그 맛의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